좌측용 무비쿠라는 말이 있습니다. 측용. 측용은 번영과 조화, 권력을 안겨다주는 것이고, 백호는 나쁜 귀신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것이 있는데, 그러면 사신수가 뭔지 우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듯이 청룡은 권력과 합격 뭐 이런 것들을 안겨다주고, 백호는 사악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막아주고, 재앙으로부터 나의 재산, 화재, 질병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고려도금은 이민년에 호랑이에 만든 사인금하고, 또 이번에 이제 4월달에 만든 갑진년에 만드는 용해 사진금 한 세트로 만들어서 좌측에 청룡, 우측에 호랑이금을 둘수 있도록 한 세트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금도 있고 도도 있지요.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